한 다음에 발바닥으로 항상 상대방 골반이나 배 밟으면서 거리감을 두고, 손이 놀면은 다리가 쉽게 풀어나가겠죠, 그죠? 상대방이 이 다리를 붙여진 감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 가슬을 쉽게 풀어나가겠죠, 깨어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오픈가드, 내가 누워있을 때는 상대방 허리가 숙여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손 그립은 소매를 잡고 당기든, 일단 드라이버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파란 슬리브도 괜찮고, 오늘은 이왕이면은 같은 쪽. 그리고 항상 멱살 잡아당길 때는 뒤쪽으로, 요 가슴 쪽이 아니라 상대방 목 귀랑 가깝게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니까는 항상 가드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라펠 혹은 멱살을 잡고, 멱살 혹은 소매를 잡고 당기면서 발붙이고, 발붙였으면 손 만들고, 손 만든 다음에 데라히바 혹은 발목 먼저 잡아주는 게 조금 편하긴 편해요 하시다 보니.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다리가 확 들어가기도 한데, 일단 우리는 초보들이니까 발목부터. 발목을 잡았으면 팬츠 그립이 조금 더 강합니다. 발목만 이렇게 손으로 앵클 훅을 잡고 있으면 쉽게 풀어나가니까. 발목에서 팬츠, 항상 포켓 그립이에요. 포켓 그립 뒤집어서 잡고 틀어주고. 자, 라펠로 잡아당겨서 허리 굽혀지게, 다리를 발목 이거 짓잡아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상대방이 다리도 또 못 도망가게. 그 다음에 내 엉덩이를 상대방 발등 위로 얹히면은 드라이버 훅이 조금 더 편하게 감겨요. 자, 감겼으면 오른 다리 프리랙, 놀고 있는 다리가 지금 공격을 받을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어설프게 허벅지를 밟고 있거나 다리가 내려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발바닥은 최대한 요 골반, 허리가 숙여지는 요 틈 사이로 꼽아 넣는다는 표현을 좀 할게요. 꼽아 넣으면은 모서리에 뭔가 싹 들어가듯이 다리가 편하게 앉혀있다. 네. 요거는 모서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평평한 벽에 대고 있는 기분이고, 허리가 숙여진 골반에 갖다 대면은 모서리가 생겨서 다리가 조금 끼어있다는 기분과 동시에 잘 밟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 다리, 그러니까 놀고 있는 다리는 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무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또 컨트롤 능력이 살아납니다. 모은다고 해서 또 막 너무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이 골반에 힘이 딱 들어갈 정도. 또 너무 11자, 뭐 A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힘이 잘 받는 정도까지. 자, 이렇게 드라이버 훅이 완성이 됐고, 프리레그로 다리를 잘 밟고 있다면은 쉬운 스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쉽냐? 오른 다리를 살짝 밀면서, 당 잘 당겨줘야 돼. 밀면서 요것만 해도 엉덩방아가 찍을 정도로 이 드라이버 훅이 굉장히 잘만 쓰면 편하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걸고 있는 발등, 내가 상대방을 운전하는 이 힘의 원동력인 골반 힘, 허리 힘이 좋아야 되겠죠. 이게 걸린 힘, 밟는 힘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를 밟고 있거나 너무 얕게 걸리면은 이런 동작이 하다가도 으스러져요. 내가 으스러져요. 내가 이게 툭 풀리면서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건데, 개념은 이겁니다. 허리를 숙이게 만들자. 라펠, 소매. 손은 당연히 내가 잡고 있어야지 상대방 손이 자유로운 막 밀고 난리 나잖아요. 잡고 있자.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훅이 아직 안 뜨겁다면은 발목에서 펜츠로. 다리가 못 도망하게 한 다음에 발등 위로 엉덩이 옮겨서 드라이버가 조금 더 편하고 강하게 걸릴 수 있도록. 오른 다리, 놀고 있는 다리는 엉뚱한 데 밟지 말고, 때에 따라서 허벅지를 밟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모서리를 이용합시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능력이 좀 적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잡아당기고 살짝 밀면서 왼쪽으로 틀면 돼요. 드라이버 한쪽으로. 이렇게 손만 찍게 만들어도 굉장히 성공입니다. 굉장히 성공이 아니라 아예 100%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반동을 줘서 올라오면 끝입니다.